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조금은 허스키해지지 않았나요? 아, 이 감기가 걸렸는데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감기가 걸려서 오래 가는데 감기가 걸려서 오래 가는 길에 한 주 쉬고 가려고 약간 약간 게으름을 피려고 하다가 한번 게을러지면은 계속 게을러지면서 영상 올리는 것을 조금씩 이제 1주에서 2주만 이렇게 늘어날 것 같아서 목 감기에 걸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림바가 또 명품 만들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겨울에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봄, 가을에는 안감이 없이도 충분히 입는 옷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원피스라든지 뭐 자켓이라도 안감이 없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겨울이 돼서 무조건 이제는 안감이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중급 정도만 돼도 안감, 자켓 안감을 넣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디자인,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켓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라면은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쉬운 자켓을 가지고 왔고, 거기에다가 오늘은 포인트를 안감 넣는 것을 영상으로 주로, 패턴이 굉장히 간단하다 보니까 만드는 영상을 제가 파트별로 나눠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디자인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숄 칼라는 아니에요. 숄 칼라는 목까지 있어야 되는데 앞에 부분만 카라가 카라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겹혀져 있는 걸 제껴진 거, 그죠? 제껴져 있는 카라, 그걸 카라라고 할게요. 제껴져 있는 카라에 어깨 드롭돼서 소매 맞고 기장은 그냥 짧고 9폭대 정도 들어가도 되고 옆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이드 주머니를 하고 싶으면 사이드 주머니를 해도 되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왜 얘를 가지고 왔느냐면 초보자에서 조금 한 중급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중급까지도 안감을 넣어서 제대로 된 자켓을 한번 못 만들어 보신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오늘은 아주 아주 쉬운 자켓, 이것보다 더 쉬울 수는 없어요. 요 자켓에다가 포인트는 안감을 넣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겨울인데 맨날 안감 없이 만들 수도 없고 안감 넣는 거를 림바가 안 가르쳐 주니까 저는 항상 셔츠나 원피스라든지 뭐 안감 없는 바지라든지 이런 것만 만들고 있어요. 그러길래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안감 넣는 거를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디자인도 살펴봤고 우리 지금 패턴 아주 쉬워요. 제가 요 근래 했던 영상 어깨 드롭돼서 소매 뜨고 뭐 요런 영상들 쭉 있는데 오늘은 조금 빠르게끔 패턴을 떠볼게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패턴은 굉장히 빠르게끔 뜨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가지고는 봉제를 제가 천천히 재단을 하고 심지를나 다대테프를 붙이고 이런 순서대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안감 넣는 거, 요 영상만 보시면 안감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넣을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 뜨는 영상 한번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심플 자켓 패턴 한번 떠볼게요. 모던하면서도 심플하고 만들기 쉬운 자켓.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패턴을 처음 뜰 때 딱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 딱 그러면 여러분들 기장을 정할 거예요. 자, 만드는 순서는, 패턴을 뜨는 순서는 똑같아요. 그죠? 자, 1, 그러면은 기장을 놓는다. 자, 기장을 오늘은 59cm, 60cm 정도 놔볼게요. 자, 오늘 기장은 60cm 놓고요. 자, 기장을 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이제 님바가 똑같아. 님바 전에 떴던 패턴 또 뜨는 거 아니야? 전에 떴었던 영상 또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했던 말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말 같아요. 그죠? 아, 왜 그러냐면요, 복습이나 예습이나 뭐 이런 걸 직접 제가 님바가 뜨는 거를 그때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직접 떠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근데 패턴을 가지고 와서 뒷중심에다가 허리선 제가 다시 한번 그려줄고요. 자, 그 다음에 어깨선도 한번 쭉 연장해서 그려놓을게요. 핏을 보면 굉장히 오버핏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박스핏 정도, 한 4cm 정도 나갈 거예요. 자, 4cm 나갔는데 제가 요거인데 나가면 내려라,
자기 암홀로 가면은 반만 내리고 어깨가 드롭되거나 레글런일 때는 나간 거의 70% 정도 내려주라고 했어요. 4cm 내려 나갔으니까 3cm 정도 내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박스로 갈 거기 때문에 H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뭐 오늘은 패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자, 어깨 부분을 제가 한 8cm 정도 드롭을 시켜볼게요. 자, 8cm 정도 어깨를 딱 놓고, 자,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죠. 얘랑 얘랑 뾰족하게끔 그려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렇죠. 밑에 부분을 1cm 정도 쳐줘야지 되는데, 1cm 정도 내려주시고, 복자를 써서 여기가 휘어지게끔 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각을 맞춰서, 직각을 꼭 맞추셔야 돼요. 직각을 맞춰서 그려주시고, 암홀을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끝. 아, 목은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까 1cm씩 칠게요. 1cm씩 칠게요. 자, 이렇게 놓고 뒷판은 지금 골씨로 가셔도 돼요. 뒷판은 오늘은 골씨로 가볼게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안감 넣고 굉장히 심플하고 빠르게끔 뜰 수 있는 패턴이다 보니까 골씨로 갔어요. 뒤도 안 쳤어요. 자, 이 상태로 들어갔어요. 기본 심플 자켓, 모던 자켓. 패턴이 다 끝났고요. 앞판에다가 놓고요. 앞에 부분에는 여러분들 한 12cm 정도는 중심에서 떨어지셔야 되고 밑에도 뒷판보다 2, 3cm 정도 길게 내려놓아 주시면 돼요. 자, 중심선 그려주시고요. 허리선 그려주시고요. 밑단 그려주시고요.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돼요. 뒷판에 옆선도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돼요. 옆선도 똑같이 카피. 앞길이 등길이 같아요. 앞길이 등길이 같으니까 딱 놓고, 자, A점을 그대로 우리가 쭉 올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쭉 올려서 뒷판에, 뒷판 여기 부분에다가만 맞춰주시면 돼요. 중심도 정확하게 맞게끔 하신 다음에 쭉 뒷판을 올려서 맞춰주시면 돼요. 중심도 맞고 딱 맞추신 다음에 놓으시고, 자, 똑같이 뒷부분이 지금 선이 비칠 거예요. 똑같이 비치는 선을 카피해 주시면 돼요. 자, 어깨도 그려주시면 되고요. 다시 암홀도 그려주시면 돼요. 자, 밑에 부분에 배불림 1.5cm 정도, 1.5cm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허리 부분에 2.5cm 낸단 부분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중심에서 10cm 정도, 여기 부분 10cm 정도, 밑에 부분은 여기보다 여기가 1cm 크니까 이 정도로 체크를 해서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되고요. 목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던 데서 사선으로만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자, 허리 라인에서 그냥 이렇게 암홀자로 이렇게 써서 얘랑만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여기 부분 오던 데서 이렇게 굴려만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만 굴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 2cm 정도 떨어져서 이제 여기 사선으로 여기가 살짝 이런 식으로. 자, 나는 림파 옆에가 벌어지는 게, 배가 나와서 벌어지는 게 싫어요. 그러면 똑바로 가셔도 돼요. 똑바로 가셔도 되고, 요 디자인대로라면 사선으로 가셔도, 요로 가셔도 되고, 똑바로 가셔서 뜨셔도 되고, 똑바로 가서 밑에 굴리셔도 되고, 이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뭐 아웃포켓 같은 경우 하나 떠보면, 아웃포켓 같은 것도 허리에서 뭐 한 2cm 내려서, 중심에서 8cm 정도, 주머니 들어가고요. 주머니 넓이는 14cm 정도, 주머니 넓이 14cm, 여기는 한 16cm 정도 가볼게요. 16cm 정도, 아웃포켓 하나 정도 그려놓을게요. 목소리가 오늘 참 섹시하죠? 아,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굴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웃포켓을 여러분들도 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다 벌써 끝났어요. 자,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기서 8cm 그린선에서 쭉 그려주시고요. 여기서부터 5cm 직각 맞춰서 체크해주시고 얘랑만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면 안단. 뒷부분에도 안단 표시 하나만 할게요. 뒷부분도 5cm 옆으로 가서 밑으로 8cm 정도 내려서 놓고 이렇게 굴려줄게요. 얘도 안단. 자, 안단 부분에 납체 표시 가운데 부분에다가 하나만 넣을게요. 좀더 안감이랑 안단이랑 연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바로 소매 한번 떠볼게요. 소매를 쓸 건데 소매는 종이를 반을 딱 접어주시고요. 자, 펼쳐주시고 자, 크로스 선 하나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부분으로, 자, 우리가 여기 산 구하는 거 말씀드렸죠. 자, 진동빼기.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동이에요. 그래서 진동을 몇 넣었냐면요. 제가 26cm. 자, 26cm에서 8cm를 빼면은 18cm. 자, 거기서 우리가 어깨 드롭된 양만큼 뺄게요. 8cm를 드롭시켰으니까 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산은 10cm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cm 부분을 이렇게 산을 놓아주시면 돼요. 이게 산이에요. 자, 놓으신 다음에 딱 이렇게 놨어요. 자, 잘 보세요. 이거 많이 설명드렸는데, 뒷판을 가지고 와서 이쪽이 뒷판이고요. 이쪽이 앞판이에요. 뒷판을 가지고 와서 여기랑 꼭지점을 딱 맞춰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정도 이 선에서 4cm 정도 내려와서 체크 카피 이 점 맞아야 돼요. 이렇게 카피 앞판도 똑같이 데리고 와서 끝점을 맞춰주시고요. 여기도 4cm 정도 이렇게 내려오게끔 체크 이렇게 반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8cm 체크. 그 다음에 암홀자를 다시 써서 암홀자를 다시 이렇게 8cm랑 맞춰서 이 직선분이랑 맞춰주시면 되고요. 부터 여기까지 딱 여기서부터 끝에 맞춰가지고 여기까지 딱 카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암홀자로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8cm 체크해 주시고요. 8cm 체크 그 다음에 다시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체크 됐어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여기 요 점부터 여기까지 8cm 체크 8cm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자, 암홀자를 써서 이렇게 얘랑 요 선과 또 맞춰줄 거예요. 이렇게 맞춰줄게요. 얼마나 8cm 가서 체크.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위에 부분. 위에 부분은 우리 여기를 보면서 맞추시지 말고요. 아, 5cm, 여기서 5cm, 5cm 정도를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여기랑 맞추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5cm 정도를 굴리면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5cm 부분을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제 둘레를 다시 한번 맞는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체크해서 여기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해서 맞았더니 딱 맞네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앞판도 위에 부분서부터 이렇게 맞춰서 체크 이렇게 맞춰서 여기 체크 여기랑 똑같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춰서 체크했더니 얘도 딱 맞춰요. 이렇게 조금 모자라 여기서부터 조금 모자라 있다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제 소매 기장을 놓을 건데 우리가 소매 기장을 58cm 갈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어깨 드롭됐던 게 8cm니까 8cm 빼고 59cm로 이렇게 가서 크로스해서 체크해 줄게요. 자, 그 다음 소매통은 오늘은 소매통은 14 이쪽에 14 이쪽에 중심에서 14를 이렇게 오신 다음에 얘랑 연결. 자, 이렇게 뜨면 소매까지 끝. 자, 이렇게 하면 패턴이 다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도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패턴은 굉장히 쉽죠. 그죠? 뭐 없어요. 패턴이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초급에서 지금 뭔가 좀 작게
그 자켓다운 자켓을 만들고 싶은 초급이나 중급분들은 요거 먼저 도전을 하세요. 요거 도전해서 딱 만들어보면 그 다음부터 카라도 있는 걸 달 수도 있고요. 요거를 완벽하게끔만 만드시면은 자신감이 뿜뿜할 거예요. 자, 요걸 도전해서 패턴까지 떴어요. 에? 이 패턴도 못 뜨겠다고요? 그럼 요 밑에 100원 패턴 가서 받아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제 옷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제가 패턴을 떴어요. 좀 더 큰 사이즈로 해서 패턴을 똑같이 떴고 오늘은 회색 캐시미어. 너무 예뻐. 제가 검정 캐시미어하고 회색 캐시미어 이번에 바로 들어와서 요 회색 캐시미어는 영상에 오늘 안 올렸는데 오늘 제가 올려놓을게요. 회색 캐시미어가 검정 캐시미어는 좀 얇아서 고급스럽고 뭐 그렇게 캐시미어가 얇아도 캐시미어 없고 요거 회색은 약간 조금 더 검정보다 두꺼워 보이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좋아요. 캐시미어 여러분들 초보자들 여태까지 옷 만드는 데 있어서 아 원단을 좀 좋은 걸 쓰고 싶은데 난 초보여서 못 만들었어. 요 디자인은 여러분들 초보여도 충분히 좋은 원단으로 도전해서 입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저 립바도 똑같이 만들어서 입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제가 잘 만들어서 입어볼게요.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일 것 같아서 저도 만들었어요. 자, 캐시미어를 자를 거예요. 그런데 캐시미어를 그냥 자르면 사고 완전 사고예요. 먼저 삭가라고 해서 털의 방향이 중요해요. 자, 털의 방향을 딱 놓으신 다음에 털을 밑으로 싹 내려가게끔 자 요거 아셔야 돼요. 벨벳 비로도 자 요 얘네들 털을 세워줘요. 자 그런데 캐시면은 털을 이렇게 내려가게끔 자 내려가게끔 이렇게 만져보면 털이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야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검해지고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부드럽게끔 내려가게끔 털이 자 이렇게 저는 표시를 꼭 까먹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 거예요. 밑단을 이쪽으로 가라고 화살표 방향을 제가 좀 표시를 해 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놓아주세요. 제 패턴을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은 패턴 디자인 똑같은 거를 제 걸로 떴거든요. 밑에 부분에 4cm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여유 주시고요. 앞중심 부분에는 1.5cm, 앞에 부분은 1cm 정도 줄 거예요. 자, 품에 딱 여봐! 요렇게 놓으면 4하고 말씀드렸죠. 밑단이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놓으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이쪽 부분에 남는 부분에는 안단 놓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재단을 할 건데 시접을 줄 건데 자, 시접 여기 제가 써드릴게요. 보세요. 시접 밑단 4cm, 나머지 1.5, 앞에 여기 부분 1cm. 앞에 1cm, 자 시접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뒷부분 밑단 4cm, 1.5, 앞볼씨 1.5, 여기 부분 1cm, 목부분 1cm, 자 이런 식으로 시접을 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 1.5cm, 그러니까 저는 반인치를 놓을 거고요. 자 어깨 부분 반인치 1.25,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앞에 부분 1cm 여러분들 여기 부분 꼭 실수하는데 꼭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요 끝점에서 1cm가 이렇게 나와서 직각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치면은 여기가 항상 여러분들 이상하다 패턴은 맞는데 왜 내 어깨가 안 맞지 그러게 사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직각을 딱 맞춰서 가주셔야지 돼요. 자 여기 부분도 항상 이렇게 가면 사고 여기를 제낀 다음에 자르신다고 보시면 돼요. 접은 다음에 잘라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가야지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먼저 앞판을 넓게 잘라 주세요. 앞판을 심지 붙일 거니까 넓게 잘라주시고 밑판은 4cm, 뒷판도 4cm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몰들 1.5cm, 목 부분 1cm 주시고 뒷판도 잘라주시면 되고요. 소매도 마찬가지로 밑단은 4cm, 아몰은 1.5cm 주시면 되고요. 우리 안단 있잖아요. 안단을 먼저 이렇게 따낸 다음에 안단도 마찬가지예요. 삭가가 밑으로 내려가게끔, 털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한 다음에 심지 붙일 거니까 넓게 잘라주시면 되고 자. 안감은 1cm 밑단을 주셔야 돼요. 안감은 1cm 밑단. 그 다음에 안감 여기 잘 보세요. 주름을 잡을 거기 때문에 1.5cm 정도 주름을
주고 띄고 골씨에서 1.5cm 띄고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이 몸판에 주시고 밑단만 1cm. 그 다음에 옆에 부분에 골씨로 가고 했잖아요. 1cm로 올라가다 허리까지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놓으면 다 잘랐고요. 자, 먼저 심지를 튼튼하게 붙여주세요. 좀 심지를 꾹꾹, 심지를 꾹꾹 잘 붙여주시기 바라고요. 자, 목 부분에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테프를 붙여야 되죠. 심지도 붙이고 다대테프도 붙여도 돼요. 겨울옷은. 자, 이렇게 목 부분에 뒷목 부분 붙여주시고요. 안단 부분도 이렇게 심지 다 붙이고 난 다음에 다대테프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시접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몸판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몸판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했으면 밑으로 털을 내려주시고 어깨 옆선을 봉제 한번 해볼게요. 자, 털이 있기 때문에 밑에를 꺾은, 시접을 꺾은 데서부터 맞춰서 쭉 박아주세요. 1.2에서 1.5cm 준 시접대로 박아주시면 돼요. 어깨도 다대테이프를 붙인 쪽, 앞판에만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앞판에만 다대테이프 붙이고 늘어나지 않도록 앞판을 위에 올려놓고 붙여주시고요. 안감도 다 미싱을 해주시고 소매까지 다 옆선을 봉제해주세요. 안단하고 안감하고 연결시켜주시는 거예요. 안단하고 안감하고 연결시켜주니까 안감이 좀 땡겨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잡아주시면서 박아주세요. 다 박으셨으면은 잘 다려주세요. 살짝 울 거예요. 안감을 박으면 살짝 울 건데 다리면 다 펴지니까요. 잘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뒷부분에 박을 때 주름 잡았던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름 있어야 돼요. 여유분 있어야 돼요. 뒷중심에. 자, 뒷중심과 이렇게 여유분까지 다 다려주시고 소매까지 다 달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 달아주시면 돼요. 소매는 홈줄이기 없으니까 그냥 딱 맞춰서 달아주시면 돼요. 자, 다 됐는데 여기 중요해요. 시접 소매 부분을 다 달인 다음에 갈라주세요. 위에부분만. 한 10cm 정도는 갈라서 다려주시는 거 꼭 그렇게 하셔야지 층이 지지 않고 어깨가 잘 드롭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몸판하고 안감하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먼저 위서부터 아래로 쭉 맞춰서 박아줄 거예요. 먼저 반쪽만 먼저 박아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박은 데서부터 쭉 뒷목서부터 해가지고 쭉 한꺼번에 연결해서 박을게요. 자, 그 다음 다 박으면 우리 시접 스티치. 자, 얘는 우리 카라처럼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밑에는 시접 쪽에 스티치 때리고요. 위쪽은 몸판에다 때려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잘, 고로시라고 하죠. 잘 다려주시면 돼요. 잘, 고로시, 요 고로시가 예뻐야 되니까 잘 다려주세요. 남는 데 없이 잘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소매 한번 달아볼게요. 소매를 넣어서 쭉 맞춰가지고 소매랑 몸판이랑 연결시켜 주시는 거고요. 자, 연결된다면 이제 마도매라고 해서 손바느질로 좀 뜰게요. 시접을 반을 우리 4cm 접은 상태에서 안감하고 박았으면 이제 꺾은 상태에서 안다 한 그 뭐야 약간 어뜨기 뭐 이렇게 약간 한땀 한땀 떠가지고 밑단 바지 밑단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판은 잘 납작하게 잘 다리신 다음에 시침실로 고정해 주시는 거예요. 앞판을 가봉 시침으로 이렇게 딱 고정을 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고정이 딱 됐어요. 자, 왼쪽 오른쪽 다 고정한 다음에 우리 이제 검정 실, 자기 원래 미싱을 했던 실을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안쪽에서 얘도 세발뜨기라든지 팔자뜨기로 고정을 꼭 해 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소매가 드롭됐잖아요. 드롭된 거하고 안감하고 이 실쿠사리를 떠가지고 한 2cm 정도 안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자, 뒷판에 어깨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감하고 고정해 주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밑단만 이제 봉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창구녁 중심 부분에 내주시면 되고요. 잘 다려주시고 밑단에 창구녁 냈던 부분도 몸판도 지금 그 떠줘야지 돼요. 몸판도 똑같이 떠줘야 돼. 소매 아까 했던 것처럼 몸판도 똑같이 떠줬거든요. 그 다음에 창구녕 잘 막아주셔서 다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옆에 부분에 보면은 우리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도 손바느질 안으로 꺾어서 잘 마무리 시켜주시고 잘 예쁘게 다려주시면 여러분들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입으시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만들어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고 가벼워요. 일단 핵심이고 가벼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한번 도전해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만드는 거 진짜 안감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보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조금은 아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조금 아셨으면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봉제 부분을 님바가 잘 안 해준다고 아우성이길래 제가 포인트들만 잘 봉제를 그 시간에 명품 만들기 시간에 포인트들만 봉제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봉제가 계속 반복이에요. 패턴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저는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처음 항상 처음 듣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옷의 포인트들만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식으로 가면서 순서만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들어 입으시면 되고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그냥 쉽게끔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자켓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 다음번에는 이번 파트는 쉬웠으니까 다음판에는 조금 예쁜 또 다른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